산은 큰 집에서 장손이 만졌는데 작살나는 거는 차남 작은 집에서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프고 이러잖아. 그러면 아니 날 다 뺐는데 날 보고 했는데 그 날은 모든 자손한테 해당이 안 돼. 안녕하세요. 자, 산소탈과 산탈은 다른 거라 그랬지? 산소탈은 묘를 만진 거고, 산탈은 내가 건축업을 하든 아니면 내 땅이어도 나무를 베고 산을 개간하고, 이거는 산을 만진 탈이야. 그러니까 동법이 나고 동토가 난 건 똑같지만, 산소탈이 났을 때 우리 자손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? 어마무시하지.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, 윤달이잖아요. 선생님, 윤달에는 이장해도 되잖아요. Oh no. 윤달이라고 모든 거를 다 만졌을 때 탈이 안 잡히는 게 아니야.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것 뿐이지. 근데 우리가 형제가 나 하나야. 그러면 좀 덜 하지만, 형제가 둘 이상, 셋 이상 이렇게 되면, 보통은 장손, 장남에게만 그걸 하지. 날짜를. 제일 좋은 날을 뽑는데, 시어머니, 며느리, 딸자식, 사위, 중남, 차남 다 맞는 날은 절대 안 나와. 그래서 옛날에는 장손, 대대로 큰 제사, 이런 종갓집의 장손들한테 날을 맞추기 때문에, 산은 큰 집에서 장손이 만졌는데, 작살나는 거는 차남 작은 집에서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프고 이러잖아. 그러면 아니 날 다 뺐는데 날 보고 했는데 그 날은 모든 자손한테 해당이 안 돼. 자,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이해했죠?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이 되는 날짜에 하려고 노력을 해도 정말 1년에 하루 있을까 말까에 날을 뺄 줄 아는 사람이 보면, 근데 어쨌든 장남한테 좋은 날인데 주당이 치는 걸 보면은 여자를 치는 날, 며느리를 치는 날, 시어머니를 치는 날, 시집간 딸 자식 여공 자손을 치는 날, 이게 또 주당이 여자한테 가냐 남자한테 가냐 누구한테 가냐가 또 디테일하게 나와. 그러니까 묘는 큰 집에서 만졌는데 작은 집 며느리가 죽었어. 작은 며느리가 뭐 교통사고가 났어. 아니 산소 만지고 나서 왜 우리 집이 안 좋아요? 지금 내 얘기가 그 얘기야. 산소를 만질 땐 장손, 장남에게 가장 좋은 날을 뽑아주는 거고 나머지는 같이 다 좋을 수가 없어. 날이 안 나와. 두 번째, 지금 당장 데미지를 먹진 않았지. 근데 1년 가고 2년 가고 점점 가세가 기울어. 굉장히 잘 나가는 집에 곡소리가 나고 중복, 줄초상이 나고 잘 나가던 사업이 망가지고 며느리가 바람나서 집을 나가고. 자, 그러면 산소를 이장해서 날짜만 중요해? 터도 중요해. 그러니까 흉당이냐 명당이냐. 예를 들어 흉당이면 또 흉당에서 자녀를 정신을 치는 흉당이 있고 사지 육신을 작살내는 터가 있고 재물을 망가뜨리는 터가 있고. 그럼 선생님 고속도로가 났어요. 우리가 원해서 옮긴 게 아니에요. 그랬을 때는 일단 산신제를 지내고 고하고 그 다음에 묘를 만지고 이장을 했으면 A라는 산에서 팠어. 그래서 B로 가. 그럼 A산에서 탈 잡지 말라고 산을 건드렸잖아. 허락 없이. 호적상 이 등기부 등본에는 내 땅이어도 원 땅의 주인은 산신님이잖아. 자, 여기에서 한번 구슬하고 산신제 이런 치성 뭐가 됐든 지내야 돼. 그 다음에 B로 갔어. 그러면 이 B에 전입신고 해야지. 아유 여기 땅 파갖고 다 아주 묘를 멋있게 그냥 정리를 잘해야더라도 이 터에 산신, 이 땅의 주인인 신령씨께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됐고 노여움을 사지 마시고 주당살 내리지 마시고 동법, 동토 잡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또 해.
근데 이제 일반인들은, 아니, 무당은 무슨 산소 요즘 묘안 만지는 데가 어딨어? 살다 보면 다 옮기고, 고속도로 뭐 말뚝 다 박고, 뭐, 전기 탑다 꽂는데 뭐. 한번 해보세요. 그건 되게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얘기야. 원인은 알아야지. 하지만 선택은 우리 꽃님들이 하는 거니까. 이유 없이 박살나고 있으면 그거 미치는 거야, 사람. 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여기서 건드렸으니까 여기다가는 죄송하다. 일로 왔으니까 전입신고하는 거고, 격식을 어느 선생을 쓰시든 꼭한 선생님한테 모든 가족이 다 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. 각자 내가 믿음이 가는 선생님한테 그큰 대서사를 치룰 때는 반드시 의논공론 하라는 것이 눈꽃의 주장이니까, 구슬 조장하고 뭔가 무속의 행위만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why 이걸 알아야 되니까, 지금부터는 선택은 꽃님이 하시지만 이유는 알고 가자. 만족하셨나요? 자, 사랑하는 꽃님들, 오늘도 뜨거운 시청에 감사드리면서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멋있게 대박 나십시오. 사랑합니다.